서울의 지역 개발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앞서 보신 이 고도 제한입니다. 주민과 자치구의 요구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3월 어린이 대공원 주변 고도지구가 26년 만에 폐지됐고, 동대문구의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는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변화가 생긴 지역의 목소리와 서울시의 추진 방향 또 계획은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6년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되어 온 어린이 대공원 일대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린이 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고도지구 폐지 후에도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어린이 대공원 경관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최고 16m로 제한됐던 구이동과 능동 일대 건축물 높이는 규제가 풀리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에 따라 최대 20m, 5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5층도 지을 수 없었던 필지들이 많거든요. 뭐한 3층까지밖에 못 짓는 필지들도 많았어요. 그런 규정들이 이제 구도지구가 풀렸으니까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런 데들이 이제 건축을 좀더 완화해서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입니다. 이곳은 인근에 자리한 배봉산으로 인해 지난 1977년부터 자연경관지구로 관리되다 2006년 고도지구로 변경 지정됐습니다. 30년 이상 된이 노후 연립주택의 재개발 요구가 이어져 왔고, 지난 2021년 동대문구는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안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완료하고 재열람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표면 기준 12m 이하로 제한된 규제를 7분능선 조망선 높이 기준으로 조정하면서 기존 3층 높이의 빌라 건물은 최대 7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 입장에선 반가움과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층을 이제 우리가 완화해가지고 재개발을 할수 있어서 집을 짓는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우리 동네가 겉보기는 멋있지만 안에는 다 골마 터졌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거로는 우리가 이제 그 층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분담금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역 지정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 층을 설계를 그 정비 계획 설계를 다시 이제 변경을 해야 돼요. 지난해 어린이 대공원 주변 고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현재 서울에 남은 고도지구는 모두 8곳. 대다수의 자치구가 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고도지구의 해지 및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고도 제한 완화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심이랄까요? 방침의 변경이 이제 실현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합리적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도 해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경관 보호라는 가치는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관 보호라는 가치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경관도 보호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현재 고도지구 재정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고도지구 관련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이후, 빠르면 오는 6, 7월쯤 고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비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